아, 와. 들어오십시오, 한번. 네, 아, 저, 아, 지금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아, 한판 해보죠. 이번에 또 고스트식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고? 이 고스트식으로 또 알려주죠. 오케이. 왜냐면 한 번도 안 알려줬으니까. 네, 아. 아, 지금 이제 점점 이제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긴장이 돼요. 아, 예. 자, 맞추면 강입니다. 고! 자, 해봅시다. 자, 조매력 씨, 일꾼 나눠보시죠. 오라치 아무것도 안 나누는 저거. 저대로입니다. 나눴는데 나눈다고 나눈 건데 저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죠? 50원 됐어. 그렇지. 계속 뽑아, 계속. 잘한다. 프로브 계속 찍고. 일곱 마리가 나왔을 때 나오는 애로다가 파일론을 지어줘야 되나? 아니면 다음 거 생산? 그렇지. 일곱 마리 나오는 애로. 아 씨발 왜 막.. 죄송합니다. 지금이야. 잘했어. 완벽해. 타이밍상으로 모진 게 하나도 없다. 프로브 하나 또 찍고. 아니, 스타 인강 찍어도 되겠는데, 진짜로. 왜, 엽기 전략 이런 거 말고, 진짜 강의 한번 찍어보세요, 제대로. 나는 진짜 진심으로 나는 오른쪽 클릭과 왼쪽 클릭도 모르는 여자아이를 컴퓨터 이기게끔 만들어 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거 게이트다. 오른쪽 클릭과 왼쪽 클릭의 차이를 몰라요. 그리고 정찰 한번 그리고 갑니다. 본진이란 말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걸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여기 본진이 이제 카페벤의 본점이고 여기 앞마당에 있는 쪽이 이제 체인점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정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 게이트 올린 상태에서 뭐 올리라 그랬죠, 제가? 가스요. 그렇지. 아, 이거 존나 암기. 야, 내가 진짜 고등학교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살면서. 에쉬비쉬기. 에이. 영어 단어 지존자라면서. 영어만 했지, 영어. 영어는 씨발 외국인 여자 꼬셔갖고 결혼하려고. 뭐라고? 죄송합니다. 네. 게이트 완성되면 뭘 올리라고 했지, 테란전에서? 이거 브라이같이 생긴 거.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언어가 격해지네요. 아, 이게 게임이라는 게 여러분 이래서 안 됩니다. 진짜 사이코 보는 거 같아. 앞에 멀티 먹는. 아, 귀엽겨. 프로브 하나 더 찍고 드라곤 못 찍으니까 드라곤 사업부터 누르죠. 사업은 S입니다. 드라곤 사이버네틱스 코어에서 S 누르면 됩니다. S. 그렇죠. 만약에 방금처럼 인구가 막혔다 그러면 그냥 사이버네틱스 코어에서 S를 누르십시오. 어디 보세요. 정찰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혹시? 예, 아 지금 본진 앞에 멀티 앞마당에 캐 커맨 카논 카캐커 캐리비안 베이 카맨 커맨 커맨드 센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너도 따라가. 너도 앞마당 먹어. 아, 예. 아, 오케이. 테란이 앞마당 먹는다는 건 테란이 진출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너도 앞마당 먹고 드라곤 뽑아주면 돼. 드라곤은 잘 뽑고 있니? 예, 지금 하는 말이 뽑았어요. 그래, 그 넥서스 주위에 파일럿 하나 지어놓고. 네. 그래야 시야 확보가 돼서 미네랄을 더 쉽게 캘 수가 있어. 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파일럿이 완성되면은 미네랄이 가끔 이렇게 넥서스라는 걸 짓게 되면은 네. 넥서스 시야만으로 미네랄이 안 보여. 아, 진짜요? 넥서스 시야만으로 미네랄이 안 보여. 그래서 와, 나 쌉극혐이었다, 방금. 잠깐만, 일단 저거부터 막아. 이 멍청한 아, 드라곤 총 새끼, 쏴! 씨발. 아, 이 멍청한 드라곤 새끼가. 야! 이 멍청한 드라곤 새끼야! 프로벨 도와줘! 아, 아무것도 기대 안 해. 알겠어. 잘했어. 아무것도 기대 안 했어. 잘했어. 자, 게이트 3개 올리시고. 네, 게이트 3개 갑니다. 그리고 드라곤 2마리 되면 뭐 하라 그랬죠? 어, 좋아! 내가 말하기 전에 바로 가는구만. 좋은 판단이야, 이건. 그 다음에 건물 하나 더 올려야 되는데, 그게 뭐였게?
아 씨발 아, 뭐라고요? 그 건물이요? 아 어 아 무슨 건 어 포지 아니지 로보틱스 줘야지 어? 아 로보틱스 오케이 오케이 로보틱스 로보틱스 오 컨트롤 좋았어 LOL 하듯이 드라군 계속 뽑아주시고 4게이트는 오바야. 아 그래? 취소해. 오케이. 안 돌아가서 그래. 앞마당 활성화되면 그때 울려. 아 오케이. 앞마당이 활성화가 돼야 6게이트가 돌아가. 이해했지? 네. 와 벙커랑 왜 싸우는 거야 대체 이해가 안 가네. 아 벙커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벙커랑 지금 싸우고 맞아, 있잖아. 맞아요. 아 제가 아 저기서 뇌정지 와가지고 뇌정지가 선생님 그 이해해 주세요. 이해 좀 예, 이해해 주세요. 어. 아 이해는 해주는데 약간 그거지. 아니, 저 내가 벙커가 빈 벙커인 줄 알았어요. 빈 벙커인 줄. 어. 아니 LOL에서 보통 너가 LOL 하는 거 보면 포탑은 피하잖아. 아 그럼요. 아 근데 아 벙커가 제가 마리를 한 마리를 죽고 어 이거는 빈 벙커네 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들어간 거예요. 네. 벙커에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뭐. 알았어 일단 앞마당 활성화하면서 옥저버를 갑시다. 테란전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맞아. 토지 왜 짓는 거죠? 아니 짓는 건 짓는 건데 그냥 왜 짓는 거죠? 안 지어도 돼. 아, 왠지 이 타이밍에 지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안 지어도 되는구나. 아니야 난 포지랑 아둔을 동시에 올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롭을 눌렀다고. 드라군 열심히 뽑아주시고요. 드라군은 또 개념을 하나 알려줄게요. 드라군의 개념은 12마리까지입니다 12마리 이후에는 질럿 뽑아도 돼요. 12마리요? 그러니까 한 부대 이후로는 질럿을 위주로 뽑아줘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질럿이 또 한 부대가 추가됐잖아요. 드라군 한 부대에 질럿 한 부대 되잖아요. 한 부대가 12마리인가요? 그죠 12마리의 드라군이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질럿 뽑아주면서 질럿 발업을 해주고요. 12마리 때 질럿을 뽑으면서 질럿 발업을 해야 되니까 아돈을 깔고 아돈 개새끼야 아돈 깔고 지금 돈이 남으니까 게이터를 몇 개를 더 올리면서 지금 잠깐만 가스 본진에 아 어머니 아들이 아자 심시티 좆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 괜찮은데 왜? 아 그래? 랠리 포인트만 잘 찍어주면 돼. 아 앞마당 활성화 나 제대로 하자. 본진에 있는 프로브 다섯 마리 정도만 앞마당으로 내려. 네 아 예. 인구수도 안 막히고 있고 잘하고 있어. 인구수 네. 막힐 것 같으면 프로 파일럿을 그냥 막 지어. 예. 그렇지 드라군 저 정도 있을 때 질럿을 뽑아주고 순서를 또 알려줄게. 질럿을 네. 한 부대 정도 갖췄을 때 그때부터는 아니야 비율만 알려줄게. 질럿 1.5에 드라군 1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아 잠시만. 질럿이 1.5에 드라군 질럿 1.5에 드라군 1? 비율 그러니까 질럿이 조금 더 많으면 돼. 드라군보다 질럿이 조금 더 많으면 돼. 드라군보다 질럿이 조금 더 많아라. 오케이. 그치 드라군보다 질럿이 조금 많으면 돼. 그 기점을 언제부터 주느냐? 질럿이 한 부대 나왔을 때부터. 오케이 오케이. 공업 한번 해주고. 어 싸운다. 내가 뭐 이기겠는데? 두렵지 않아. 두루와. 중국의 새끼들아. 경찰에 내가 전에 말했잖아. 아구의 농간에 놀아나니 멋진 새끼. 너가 막 뭐 어 그
마인에 깔리고 탱크에 깔리고 했던 건 양이 없어서 그래. 양이 아. 있으면 안 와. 어? 아, 씨발. 아, 잘못했어. 어, 웬일로 치스톤을 안 하냐? 이제 배웠죠. 너의 공중어 배! 네? 공중어 업그레이드 왜 너?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드라군은 공중 그거 아닌가요? 캐리가 갈라고? 드라군도 지상 공격 그거예요? 드라군이 지상이지 그럼. 아, 아, 나 드라군은 드라군 공업하려면 저거 찍어야 되는 줄 알았어. 드라군이 날라다녀? 아, 그건 아닌데요. 아니 왜 그랬지 내가? 멀티 하나 먹어야지. 야, 여러분,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멀티를 3멀티를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았다. 자, 아까 예상한 대로 돈이 1,000원 됐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가르쳤다 진짜. 아, 너무 잘 가르쳤는데 지금 나? 나 완전 광고개 발전. 파일럿 두 개씩 늘려줘야죠. 파일럿 두 개씩 늘려주고. 아, 파일럿 느는 것만 좀 이 정도면은 보면 되겠다. 우아꽃 클럽에서도 이 정도면 테란전 나쁘지 않은데? 좋았다. 질럿만 찍으세요. 이제부터 드라군 너무 많아요. 드라군은 두 부대 이상으로 뽑으면 안 돼요. 드라군 두 부대의 질럿, 올리 질럿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아비터도 한번 가보시길. 아비터 한번 가볼게요. 아비터. 아비터. 아비터 가려면은 스타게이트 올리고 그리고 템플로 아카이브 올려야 돼. 하이템플로 뽑는 거. 아. 오케이, 그 두 개면 돼 일단. 그리고 생산 쭉 해주고. 와, 야, 방금 내가 보여준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 근데 진짜 조장우 스타일이었어 아까 전에. 그거는 완전 잘 가르쳤다. 충분하다. 내가 아까 말했지, 매력아, 아까 말했지. 뭐 버그전보다 테란전이 쉽다고. 아, 그렇네. 아, 근데 확실히 쉽네. 버그전은 판단할 게 너무 많지만 테란전은 메카닉이야. 그냥 메카닉은 양으로 찍어 누르면 돼. 어. 자, 아비터 가는 방법 할게. VA 누르면은 아비터 트리빌런가? 트리빌런인가? 아무튼 악당이 있어. 그거 지워 빨리. 아비터 트리빌런? 아, 이거구나. 아씨. 자, 그래, 파일럿 두 개 짓고 또 질러 쭉 찍어볼까? 트라이뷰널이네. 파일럿 두 개 짓고. 와, 아까 전에 내가 했던 심시티 진짜. 와, 진짜 내가 이거 보고 베끼는 건 존나 잘해.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 그게 그 특, 종특이야, 종특. 진짜 조매력 심시티. 누구 거 베끼는 건 존나 잘해. 한박이죠? 생산 또 한번 해주실까요? 이쯤이면 질럿 한번 나올 텐데. 무슨 생산? 질럿 뽑아야죠. 아, 질럿 뽑고 있을 텐데. 아, 어, 뽑고 있어요. 아, 아니네. 오우씨, 어떻게 알았지, 그래? 역시 대단하시네. 대강. 이제 몸시계라고 있습니다. 몸시계. 아. 몸에서 알아서 시계가 됩니다. 아비타 하나 눌러주고 파일럿 두 개 짓고 질럿 한번 또 찍고 그러면 돈 다 쓸 거 아니야. 파일럿 하나 찍고 두 개 찍고 질럿 또 찍고. 자, 인구수 이 정도 됐으면 한번 어택당 찍어보시죠. 전부 드래그에다가 어택당. 야, 여기서 내가 어택당 찍고 뭐하라 그랬어? 생산하라 그랬지. 어, 어택당 찍고 생산하고 게이트 두 개 더 올려 빨리. 신경 쓰지 마 거기. 아군 전선이 교전 중입니다. 이 개념을 바로
이 개념을 소모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테란전의 기본이죠. 컨트롤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어차피 나 생산이 더 중요합니다. 테란전은 소모전입니다. 왜냐면은 더 늦게 뽑히기 때문입니다. 병력들이 테란은 프로토스보다 병력이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그렇죠. 이걸 소모전이라고 합니다. 진게 아니에요. 테라는 절대 프로토스보다 빨리 못 뽑아요. 이만큼 죽였으면은 생산 한번 쭉 해주십시오. 계속 뽑아주십시오. 얼리기 한번 연구해주고. 아비터에 얼리기 연구 있습니다. 얼리기가 뭐고. 오 별군. 그래 드라군 비율 제가 뭐라 그랬죠? 한 분에 맞춰야 됩니다. 드라군 쭉. 지금 8게이트에서 드라군 쭉 뽑아주세요 일단. 네. 우로하고는 무조건 한 무대. 어 멀티 하나 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요새. 그냥 먹어도 되죠. 돈 이렇게 많으면 먹어도 되죠. 게이트 대가 올리라 그랬어요. 게이트 시킨 대로 잘하고 있긴 해. 생산은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네. 드라군이 한 무대 뽑혔으면 그다음 뭘 뽑아야 돼요? 아 질럿이요. 그치. 아 그렇네. 학습 능력이 빠르구만. 아 드라군 더 뽑고 있었어. 한 무대인 줄 모르고. 아까 말했던 그 개념을 머릿속에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었잖아요. 네. 테라는요 탱크랑 벌처를 한번 소모하면은 프로토스보다 나올 수가 없는 게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팩토리가 양은 똑같아도 네. 테란의 기동력이 딸리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비싸요. 테란이 약간 더 비싸요. 프로토스가 그리고 빨라요. 그리고 프로토스가 빠르기 때문에 테란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니까 멀티를 늘려요. 멀티를 늘리니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영호 같은 사람들이 왜 엄청 세냐면은 그 이유가 엄청 간단해요. 이영호 같은 사람은 프로토스가 멀티가 더 빨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영호는 테란인데 멀티가 더 빠릅니다. 많이 먹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많이 나오니까 프로토스가 같은 병력일 때 테란사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약하죠. 얼리기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네. 와 좋은 관리 잘하고 있으시네. 그리고 아비터 또 하나 뽑아주고 한번 얼려봐요. 각개거파하게 얼려봐요 아비터로. 약간 어떻게 올려요? 저도 탱크 세 마리 정도. 티. 그렇지. 이러면은 각개격파가 되기 때문에 테란의 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어때요? 이겨본 소감이? 와. 야. 와. 해안이 보인다. 생산도 해안이. 잘하고 있네. 생산도 좋네. 놀아 왜 들어가. 이럴 때도 이겼다고 돈 남는 그런 형태를 남기면 안 됩니다.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네, 아, 항상 뽑는 생각을 그래야지 더 잘해집니다. 와 GG다. 와 사람 와. 만들었다.